안녕하세요. 배어법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어떤 상황에 쓰이는 표현들을 학습했죠? 네, 장소에 도착하는 방법, 즉 길을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어요. 과제로 냈던 문장들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 다리를 따라 걸어가세요. Walk along this bridge. 세 블록을 직진하세요. 세 블록 동안 직진하세요. Go straight for three blocks. 그 학교 앞에서 도로를 혹은 길을 건너세요. Cross the road 혹은 cross the street in front of the school. 그 호텔을 지나면, 다시 말해 지난 후 우회전하세요. Turn right after you pass the hotel. 오른편에서 그 박물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You'll find the museum on your right side 혹은 on the right sid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주 수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걸어가는 상황에서의 길 찾기와 답하기 표현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걸어갈 수 없는 먼 거리를 가야 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표현은 총 세 가지예요. 여러 교통수단 운행에 대한 궁금할 때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 장소로 가는 버스 언제 와요? When is the bus to 장소? 여기서 is는 비동사로서 존재하여 is는 비동사로 있는 그래서 장소로 가는 버스 언제 있어요?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When is the bus to 장소?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을 활용하여 시청 가는 다음 버스는 언제 있나요? 라고 물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음이 next니까 When is the next bus to City Hall? 다시 한번 When is the next bus to City Hall? 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그 대상은 얼마나 자주 행동하나요? 라는 질문인 얼마나 자주 How often do 혹은 does 대상 행동이라는 표현을 활용할 거예요. 그 버스는 얼마나 자주 운행 run 하나요? How often do the buses run? How often do the buses run?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버스, 즉, 은는가가 붙는 주어인 버스 앞에 위치한 이 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영어 문장에서는 의문문을 만들 때 형식상이라도 동사의 형태를 가진 단어를 주어 앞에 둬야 하기 때문에 하다라는 일반 동사의 대표인 do를 주어보다 앞에 둔 것입니다. 그럼 do와 does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냐고요? 네, 은는가가 붙는 대상, 즉 주어가 한 개일 때는 does, 나, 너, 그 밖에 여러 개일 때는 do를 선택합니다. 제가 the bus라고 하지 않고 the buses, 즉 버스 뒤에 do를 의미하는 s를 붙였으니 여러 개가 되어 do를 선택한 것이죠. 만약 주어를 the bus로 바꾼다면 how oft does the bus run? 이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이를 문법에서는 주어의 개수와 동사를 일치시킨다 하여 수일치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다음 표현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버스들은 어떤 날에도 운행해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의문문이므로 do나 does를 버스보다 앞에 두어야겠죠. 저는 버스들이 라고 표현했으니 do the buses 운행하다라는 run 다음에 on 어떤 날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운행하나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네, do the buses run on Sundays? 다시 한번 do the buses run on Sundays? 라고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탈 교통수단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통수단을 타러 가보겠습니다. 어디서 제가 행동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많이 쓰일 텐데요. 어디서 where 할 수 있다 가능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 can을 제가 라는 주어 앞에 두어 의문문을 만들어 봅시다. Where can I 행동? 다 같이 얘기해 보아요. Where can I 행동? 자, 이제 이 표현을 활용하여 제가 어디서 표를 사다, buy, 살 수 있나요? 라고 표현해 볼까요?
네. Where can I buy a ticket? 다 같이 Where can I buy the ticket?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교통수단을 타러 가야죠. 대상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Where? 있다라는 비동사를 활용. Where is 혹은 are 대상. 비동사 역시 있는가의 주어가 한 개일 때는 is, 여러 개일 때는 are를 선택합니다. 다 같이 말해볼까요? 대상 한 개는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대상? 여러 개인 대상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are 대상s? 이를 활용하여 센트럴파크로 가는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bus stop to Central Park? 다시 다 같이 Where is the bus stop to Central Park?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표현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질문 표현들을 함께 학습했어요. 장소로 가는 버스 언제 있어요? When is the bus to 장소? 버스는 얼마나 자주 운행하나요? 로 바꿔보았던 대상은 얼마나 자주 행동하나요? How often do 혹은 does 대상 행동? 버스는 어떤 날에도 운행하나요? Do the buses run on 날? 어디서 표를 살 수 있어요? 로 바꿔보았던 어디서 행동할 수 있나요? Where can I 행동? 버스정 행동. 버스정이라고 바꿔보았던 대상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대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덧붙여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있는가가 붙는 주어 앞에 동사를 위치시켜야 하고 하다의 동사를 담고 있는 의문문에는 주어의 수에 따라 do, 한 개 단수인 경우에는 does를 주어 앞에 해당 표현들을 활용하여 다음에 문장들을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이번 주에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질문 표현들을 살펴보았어요. 다음 주에는 교통수단 중 버스를 탈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학습할게요. Bye bye. See you next week.